모하메드 살라, 케빈 더브라이너, 로멜루 루카쿠. 축구를 잘한다는 점 말고도 세 선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첼시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먼저 모하메드 살라는 바젤에서의 활약으로 약 200억 원의 이적료로 첼시에 입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첼시에서 적응에 실패했고 드로그바의 말에 따르면 살라는 자신감 없이 기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탈리아로 임대를 떠나 피오렌티나와 로마를 거쳐 세리에 특급으로 거듭난 살라는 약 50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리버풀로 이적합니다. 이후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월드클래스로 성장했는데요. 현재 살라의 추정 몸값은 약 1470억 원. 리버풀 이적 때보다 3배가 올랐고 첼시 이적 때보다는 7배 이상 올랐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는 만 19세인 2012년 1월 약 127억 원의 이적료로 첼시로 이적했는데요. 브레멘 임대 생활을 거치고 첼시에 돌아왔으나 아자르, 오스카, 윌리안 등에 밀려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결국 계속 리그컵에만 출전하자 첼시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약 320억 원의 볼프스부르크로 완적 이적하는데요. 이후 한 시즌에만 2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분데스리가를 폭격하고 2015년 8월 약 100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맨시티로 이적합니다. 아직도 많은 첼시 팬들이 아쉬워하는 선수 중 한 명인데요. 이후 몸값은 살라와 같은 1470억 원, 맨시티 이적 때보다 500억 원 정도 상승했고 첼시 이적 때보다 약 11배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카쿠입니다. 루카쿠는 만 18세인 2011년 약 33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안다레언트에서 첼시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드로그바와 토레스에 밀려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고 결국 웨스트브로미치, 에버튼에서 임대 생활을 하다가 결국 에버튼으로 완전 이적합니다. 이후 성장한 루카쿠는 1,400억 원의 이적료로 맨유 이적. 맨유에서 기대만큼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약 1,03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인터밀란으로 떠난 이후로는 다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 몸값은 약 829억 원. 첼시 이적 당시보다 약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적 당시 3명의 합산 금액이 당시에는 657억 원이었지만 지금의 몸값은 4,600억 원, 4,0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당시에는 다 기회를 잡지 못해 떠났지만 이들이 전부 첼시에 있었더라면 EPL의 판도가 바뀔 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